오늘도 1분 누바 소식 고고! 오늘 가장 놀랄만한 소식이죠. 왼쪽 무릎이 꺾이며 심각한 부상을 당한 줄로만 알았던 야니스 아데토쿤보. 하지만 놀랍게도 구조적 손상이 없고 인대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언제 복귀할지는 미정이며 추후 소식이 나와봐야 경과를 알 것 같네요. 닉스가 스타 가드 영입을 준비한다고 하며 그 후보로는 데미안 릴라드, 론조 볼, 그리고 콜린 야스턴이 있는데 이를 위해 유망주 RJ 베럿을 포함한 딜에 관심이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스타가드 영입에 성공한 이후에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 영입을 통해 팀의 에이스 줄리어스 랜드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레이커스 가드 데니스 슈레더는 FA 신분으로 100에서 12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드웨인 웨이드는 유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유타에 남을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라고 하네요. 콜린 야스턴, 케빈 러브를 마이애미로 보내고 타일러 히로, 프레시우스 아치오와 안드레 이고달라를 데려오는 딜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공사가 우공사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